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그 시청자들 댓글 관련해서 네. 몇 가지 질문을 좀 뽑아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네. 바로 먼저 질문을 드리면 되나요?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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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요거는 좀 식상한 질문이에요. 네. 여기 3층으로 올라오신 소감. 지하에서보다 확실히 뭐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게 뭐가 달라졌는지. 일단 제가 지하에서 혼자 촬영을 할 때는 좀 깝깝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되게 좁았어요. 좁아서 뭔가 좀 밀폐되어 있고 갇혀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올라와서는 뭐 제가 아직까지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보여드렸지만 널찍하니 좋습니다. 일단은 해가 들어와.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햇빛은 들어오지만 촬영하실 때는 뭐 거의 가리고 하시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이게 자연광이 있으면 시청자 네. 입장에서는 맞아요. 이제 고온 체감이 잘 되지 않는데 아 그렇죠. 예, 확실히 공간은 넓어졌어요. 아 맞아요. 예. 네 너무 너무 감사하죠. 네 저희 사장님께 너무 이렇게 정말 네. 많이 너무 감사 인사를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네 이제 요것도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리뷰하시는 제품 공부는 따로 하시는가? 그러니까 매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리뷰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기본적인 지식이 그 정도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요. 하는데 조금 중점을 다르게 두죠. 옛날에는 이 제품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이제 유튜버를 하지 않고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이제 직원만 할 때는 조금 제품의 장점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제품을 비교만 하려고 뭐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렇죠. 이게 괜찮아요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사시는 분들이 뭐 제품을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이런 제품에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거를 중점으로 보통 보는 게 맞아요.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나온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립이라든지 무게라든지 그런 게 제가 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하기 전에 공부는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 이제 신제품을 받으시게 되면 네 해야죠. 네 제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네. 저 사람은 뭐 아는 게 저렇게 많아 저걸 그냥 다 아는 거야? 네. 라는 이제 질문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아, 네네.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아니 항상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게 뭐 만드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공구 리뷰 중에 특별히 자신 있는 분야, 뭐 케미컬이라든가 아니면 수작업 공구, 이제 아니면 뭐 전동 공구라든가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내가 좀 이 부분은 자신이 있다는 분야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없어요.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네, 어렵고. 항상 어렵고 항상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지 이게 이 제품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뭐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오롯이 뭔가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또 특별히 어느 분야가 가장 자신 있는 건 아니시고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어려워요. 네. 이게 한 번도 쉬운 적은 있습니다. 비트 세트 그런 거 성능이 크게 상관없는 네. 감성이 대부분인 그런 제품들은 하면 재밌죠. 특별히 약간 텐션이 높아지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제가 텐션이 올라가면 네. 재밌게 찍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많이 웃고 네. 기분이 업돼있다 그러면 그 물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라는 걸로 공부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왜냐하면 공부할 때도 재밌게 공부했고 네. 써보니까 실제로 뭐 영상에서는 제가 뭐 아무리 막 100점 만점에 막 70점, 80점 줘도 네. 제 마음속으로는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 아무래도 텐션이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티가 나는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영상으로 봤을 때 네. 요거에 연관된 질문인데 네. 요거는 이 여성분이 좀 질문을 했었던 느낌이 약간 있어요. 여성분이 제 채널을 봐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요 질문에 왜냐면 네. 하트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네. 특별히 애착이 가는 제품 특별히 애착이 가는 네. 제품 군이요 아니면 뭐 제품 군도 상관없고 막 리뷰하셨던 제품 중에 아 이 제품이나 이 브랜드는 내가 특별히 뭔가 좀 애착이 가더라 뭐 아니면 요거는 리뷰했을 때 정말 재밌었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기억에 남는 공구 리뷰 제품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게 뭐 특별히 애착을 가는 공구 메이커라고 얘기하면 네. 웍스 네 그렇죠 뭐 웍스가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접근하기 쉬운 금액대와 적당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조금 작게 나오려고 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웍스의 메리트가 가는데 그렇다고 제가 웍스를 막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제품군을 고르라고 얘기하면 그럼 군은? 저는
뭐 쉽게 얘기하면 첼라 되게 좋아하고요. 아 첼라? 네. 왜냐하면 첼라 같은 경우가 집에서 뭔가 수리의 시옷이라도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첼라 했으면 편한 거 아시거든요. 이게 내 집이니까 알죠. 뭐 이빨이 있어서 나오는 흠집을 그런 거를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이제 좀 많이 다용도로 써져요. 가정에서는 몽키하고 벤츠를 합친 제품을 첼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있죠. 어 그렇죠. 가정이라는 뭐 가정하에 왜냐하면 찝는 것도 첼라로 되긴 되거든요. 예. 찝는 것도 되고 돌리는 것도 되고 하니까 찝고 돌리면 집에서 하는 수공구는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3.6V 전동 드라이버 군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것도 집에서 뭘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게 3.6V가 사실 그런 힘 좋은 뭐 해머드릴 드라이버 뭐 18V류나 12V류보다 3.6V를 써지는 비중이 더 많아요. 아, 말씀하시는 3.6V는 그 드릴 드라이버 형태로 생긴 그런 그 미니 타입의 전동. 저는 일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자가 뭐 구석이나 그런 좀 깊은 곳이나 뭐 그런 걸 작업하기가 조금 용이하기 때문에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잡을 수도 있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잡고 쓸 수도 있고 다용도 그립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군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저는 비트 세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쓰는데 그 비트를 따로 가가지고 철물점 가면 막 세트로 사야 되거나 한 개는 막 3,000원 주고 4,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뭐 비트 세트가 단점도 있죠. 뭐 비트 앞에가 빠진다는 단점도 있는데 한두 번 쓰는데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 세트 되게 좋아합니다. 이케아 가시는 분들은 비트 세트 있으면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어 오늘은 무슨 볼트가 들어있을까 뭐 무슨 머리에 피스가 들어있을까 그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정말 좋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여기 별명을 붙여준 게 이제 박비트. 진짜요? 이제 아. 아시는 분들은 아 박비트 오늘 또 비트네. 아 오늘 텐션 올라가겠네. 아 이제 그런 여담이 좀 있어요. 이건 아시는 분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아, 아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예전에 비트 리뷰하셨던 거에 보시면 그게 비트 박사 오늘 또 비트네라는 댓글도 있었고. 아 그랬어요. 거기에 제가 기억하기로 박비트라는 얘기가 한번 그거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이제 댓글을 제가 한번 봤었고 네.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질문이라면 지금부터는 조금 예민한 질문이 아, 네. 네. 초창기부터 올라왔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다른 데는 다 하는 나눔을 여기는 대체 왜 안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실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예. 뭐 간혹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뭐 제가 따로 받는 물건이 없어요. 그냥 없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영상을 막 2만 분이 보시고 너무 감사하게 3만 분이 보시고 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눔 이벤트를 몇 번을 해보긴 해봤어요. 저희 사비로 진행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신청자분들이 보통 막 2,000명 이렇게 되세요. 네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막 두 개,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997분한테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이게 뭐 저희가 사비로 틀어서 뭐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세 분을 위해서 그 나머지 분들이 실망을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저는 이거는 뭐 제 주위에다 이 얘기를 하니까 니는 착함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나머지 1,997분한테 죄송해서 진행을 안 하는 그런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감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인데 요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아, 네. 같아요. 뭐예요? 사실 이 질문을 구독자분들 댓글까지 다 읽으시는 분은 제가 이 질문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건데 대체 네. 철물점 TV는 왜 네. 모든 공구를 좋다고만 하는가? 아...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 네. 대한 일부분도 얘기를 하긴 하시는데 그러니까 단점을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단점이죠. 단점은 나오는데 대부분 공구가 결국 좋다라고 끝난다라는 거에 있어서 결국은 팔아야 되니까는 자꾸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거냐 이 제품이 별로여도 아니면은 왜 항상 다 괜찮다라는 뉘앙스의 영상만 올라오는지에 대한 이게 이제 가장 민감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면 되게 간단하고 저희 채널 전체 운영적으로만 보면 조금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 먼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안 좋은 제품은 제가 안 찍어요. 찍었다가 폐기하는 영상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오픈하면서 같이 보려고 찍는 영상들도 있고 아니면 제가 써봤는데 괜찮아요 라고 찍는 영상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거의 대부분 촬영 전에 써봤는데 별로라서 폐기를 하거나, 뭐 물론 제품을 폐기를 하진 않죠. 이제 제품이 이제 아이고 저게 돈이 얼마야 쌓여 있잖아요. 네. 쌓여 있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리뷰 안 한 제품들이 거의 반이 넘어요. 한 3분의 2가 거의 안 한 제품이고 나머지가 한 제품인데,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뭐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지만 옛날에 많이들 안 봐하셨을 때 막 조회수가 막 200회 네. 막 100몇 회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거는 별로예요 라고 제가 리뷰를 했었어요. 했었죠 실제로. 예를 들면 옛날에 ES 충전 타카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ES에서 나온 충전 타카가 와 이건 진짜 못 쓴다 네. 다시 언급을 하기도 죄송할 정도로 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만약에 제가 지금 리뷰를 하게 되면 사실 뭐 회사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 그 제품이 제 기대치에 안 미치는 제품들이 많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 제품이 완전 잘못된 게 아닌, 나는 이 제품에 만 원의 금액 기대 이제 만 원의 금액에 70%의 기대치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만약에 이 제품이 한 60%밖에 안 나온다. 그럼 나는 금액이 조금 더 쌌으면 좋겠는데 만 원이고 60%면은 이거는 가성비가 별로인 것 같다라고 해서 안 찍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라서 영상이 없는, 뭐 제가 보면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랬는데 좀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게 대부분이고, 쉽게 얘기하면 안 찍은 제품은 제가 굳이 올리질 않아요. 요게 처음 질문에 있었던 네. 그 공구 공부는 따로 하는가 해서 이거를 리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제품은 그냥 의도적으로 아예 배제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스펙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그 스펙 값이 안 나온다거나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3.6V인데 제품을 가지고 오셨을 때 이거는 3.6V 보통의 3.6V의 드릴 드라이버보다 뭐 아니면 3.6V의 드라이버보다 기대치가 1.5배 이상 높아요. 오, 그럼 무조건 이건 괜찮은 거거든요. 뭐 소음이야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소음 문제나 그런 동작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힘이 세게 되면 그거에 대한 화로초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액도 이게 한 1.3배 좀 비쌌어요. 그래도 1.5배면 괜찮은 거잖아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소음도 생각보다 너무 심했다. 성능이 똑같은데 소음이 심하면은 금액이 비싸면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단예로 그런 제품들은 제가 폐기를 했죠. 이 제품을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찍는 이유를 제가 이제는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그냥 찍었어요. 안 좋다 네. 이렇게 찍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들 봐주시기, 뭐 제 기준이에요. 네. 제 기준 많은 분들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봐주시기 때문에 지금 찍었을 때 이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 회사에 불이익이 돌아가니까 이미지 실추라.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제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기준치에 따라서 이 제품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처럼 안 좋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건데, 제 기준에 마음에 안 든다고 제품이 잘못된 게 아닌데 회사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제 입으로 말하기 되게 부끄러운, 정말 이건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땅에 숨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향력을 혹시나 그 회사분들이 받으실까봐, 안 좋은 영향력을. 그래서 그 부분이 죄송해서 그냥 아예 안 올리는 게 제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항상 좋은 제품들만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핑계로 한 번씩 영상에서 안 좋은 제품은 안 찍으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라고 제가 한 번씩 부끄럽게 맞아요.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그 댓글에서도 실제로 이런 질문 밑에 댓글에, 아니 안 좋으면 리뷰를 대체 왜 하냐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네. 대부분 좋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실제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이제 그 제품을 테스트하거나 리뷰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와중에 아예 이거는 내 느낌으로서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예 배제를 하시는 쪽으로 답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제 자신으로서도 조금 딜레마긴 해요. 무슨 말인지는 네.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예. 네. 너무 되게 세게 질문하셨네요. 예. 사실 이게 제 문의 네. 중에 꽤 올라왔던 문의 중에 사실 하나거든요. 맞아요. 네. 맨날 너는 좋다고만 하냐.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고, 그리고 요것도 약간 그 민감한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하세요. 철물점 TV 유튜브 댓글을 보시면 어떤 제품을 리뷰를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상황에서도 되나요? 아니면 뭐 어디에 쓸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은 많이 올라오는데 정작 거기에 대한 답글은 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가 질문을 하는데 그 답글이 이 달리지 않는 이유가
이제 뭐 실질적으로 그 모든 질문을 답글을 달기가 어려워서인지 이제 아니면 거기 질문하시는 거에 이 답글을 달게 되면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그런 게 너무 반영이 많이 될까봐 그 부분도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을 하시는 건지. 일단 이 부분은 그런 방향의 대답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는 정말 일일이 답글을 다 달았어요. 옛날에는 썼던 적이 있었었어. 옛날에는 정말 댓글을 다 달아서 가정 불화가 일어났어요. 집에서 저희 와이프가 왜 오빠는 집에 와서 핸드폰만 보고 있냐. 퇴근하시고. 그치, 왜냐면 실시간으로 달았어요. 그래서 네. 알람 뜨면 달고 알람 뜨면 달고 계속 달았으니까 왜 오빠는 집에 와서 핸드폰만 보고 있냐.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그랬었는데 이게 뭐 제 잘못이겠죠. 제 잘못이라서 이제 악플들이 많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댓글을 보는 게 무섭더라고요. 읽기는 읽어요. 읽기는 제가 정말 다 보거든요. 다 보는데 이게 요거나마 착한 병인 것 같아요. 이분은 댓글 달고 이분은 댓글을 안 다는 게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제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달아주신 거고 저한테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답글을 달아주신 건데 질문한 사람한테만 달아주고 인사하신 분한테는 안 달아주면 이것도 뭔가 차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욕먹고 말자 해서 그냥 댓글을 안 달기 시작한 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뭐 그런 질문 같은 거에는 댓글을 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 멘탈 문제죠. 이거는 제 멘탈 문제. 이게 악플이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악플을 봐서 고릴라. 너 고릴라 결혼했다면 이런 악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세게 오거든요. 그런 건 한 번씩. 그래서 이게 답글을 안 달게 되더라고요. 하트도 좀 강박 같은 건데. 예. 영상 올리고 한 3일째까지는 제가 하트를 다 달아봤어요. 근데 3일 뒤에도 올라오고 막 4일 뒤에도 올라오잖아요. 근데 댓글에 순서대로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뒤죽박죽이잖아요. 네. 그럼 또 이게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이게 얘는 하트 달아주고 얘는 안 달아주고 얘는 달아주고 얘는 안 달아주고 왜 나한테는 안 달아주냐라는 그런 답글이 실제로 달린 적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다 안 달고 내 혼자 욕먹자라고 해서 답글을 안 달았는데 앞으로는 뭐 그런 질문 같은 거에는 제가 답글을 최대한 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못 달죠. 막 메커니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막. 그래서 막 여기에 들어가는 뭐 리튬이온 배터리는 뭐 삼성 셀에 뭐 모델 넘버 몇 번이냐 막 이런 걸 제가 못 달죠. 뭐 그렇게 디테일한 거는 제조사에 물어봐야 막 수일 내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이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정말 전문적인 건 어려워도 기본적인 댓글은 제가 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멘탈을 잡고 꼭 붙어. 그리고 이제 살짝 요거는 네. 이제 또 약간 가벼운 질문.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아 마지막이에요. 네. 왜 철물점 TV는 네. 실버 버튼 안 보이냐? 누르셨냐? 구독자 성공 아니냐? 실버 버튼 어디 갔냐? 누가 가져갔냐? 이제 이런 마지막으로 가벼운 질문으로 네. 이 왜 사라졌냐? 실버 버튼 어디 갔냐? 네, 제가 실제로 11만인가 12만쯤에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제 구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얘네가 불친절해. 이게 영문으로 다 돼 있어요. 한글로 번역돼 있는 것도 있는데 막 주소지를 영문 주소지를 막 찾아가지고 스펠링 틀리면 안 되고 해가지고.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하셨다? 했어요. 했는데 제가 아시겠지만 저는 온라인 페이지 보는 것보다 카탈로그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나이가 정말 그런 거를 좋아하는 나이가 아닌데 네. 저는 정말 그래서 온라인 주문도 저희 와이프한테 시켜요. 네. 저는 옷집 가서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마트 가고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아 이게 안 오네? 그래서 그냥 안 오는갑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온 거예요? 아니면은 어딘가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반송됐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이제 실버 버튼 정도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나한테 실버 버튼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 아니 뭐 은 얼마나 비싸다고 막. 예. 금 정도는 받아줘야 이제 이 다음 생에는 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 이 이제 그 철물점 TV 리뷰에 이제 바라는 부분 같은 게 있어요. 네. 아. 이거에 대한 리뷰를 네. 그러니까 뭐 일부 사람들은 리뷰가 너무 좀 약간 성의가 없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리뷰가 간단해서 보기가 좋다. 이제 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앞으로 촬영을 계속 진행을 하실 때 이 리뷰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앞전보다 약간 공구를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보다는 이 대화의 내용이 길어졌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장 최근에 제가 그 댓글을 정확히 기입을 못해놔서 기억이 약간 좀 흐리기는 한데 요새 리뷰가 지하에 있을 때 리뷰보다 지하에 있을 때는 그나마 공구를 보여주는 비중이 좀 늘어났다고 하면 최근에는 공구보다는 약간 워딩이 더 많아졌다. 아 그런 거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네. 댓글이 있었는데 네. 이게 방향을 바꾸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떤 컨셉을 바꾸기 위하신 과도기인 건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왜냐면 이게 사람이니까 조회수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컨셉을 안 좋아하시는 건가 해서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돌아가는 게 저는 더 편해요. 그 부분이 저는 더 편해요. 왜냐하면 그런 댓글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질문과는 맞는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감탄만 한다. 뭐 제품만 보여주고 뭐 실제로 뭔가 설명을 하진 않는다. 사용하는 건 많이 안 나오고. 그렇죠. 예. 뭐 공구만 보여주고 막 그런 건 없다. 그런 댓글도 사실 많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바꿔볼까라고도 했는데 뭐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공구가 좋고 공구 만지는 걸 좋아해서 제가 시작을 한 게 유튜브니까 사실 저는 그 전 컨셉이 더 좋죠. 저 자신한테는 원래 찍던 방법이 훨씬 더 찍기 좋고 대신에 두서가 없어지겠죠. 옛날처럼 이제 옛날처럼 조금 두서가 없어지긴 하겠죠.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두서가 없어지긴 할 건데 예전이 약간 투박한 면도 있었고 아 그렇죠. 네. 좀 정리 안 된 느낌이랄까 그런 네.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요거 시청자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건데 철물전TV는 아직도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요. 네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갤럭시 S20 울트라 네. 찍고 있죠. 지금 카메라도 좀 깨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줌이 안 돼요. 카메라 깨져 있고 그렇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네 그렇죠. 풀 핸드폰으로만 촬영을 하고 계시고 네 3년째 핸드폰이 지금 두 개째 하고 있죠. 네. 한 개는 안 돼서 바꿨는데 유튜브를 안 하니까 또 애가 되네. 네, 혹사 받다가 쉬니까 네, 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컨셉, 저 컨셉을 시도해 보시는 과도기로 네,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 제가 모아 놓은 질문들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은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해 주세요. 너무 식상한데. 맨날 하는 게 인사인데. 그렇죠. 인사는 하시고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구나. 제가 이 질문이 들어올 걸 예상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네. 질문이 끝나가면 이제 그런 말 하겠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초대하시는 분들께 항상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주시면 한마디만 해주세요라고 네.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진짜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거든요. 아, 이거 되게 부담되네. 엄청 부담되죠. 그래 엄청 부담되네. 네, 저 항상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를 3년째 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데 표현을 못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댓글 관련된 것도 제가 체크하지 못해서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뭐 제 마음은 항상 초심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 마음은 항상 초심이고 제가 그래서 오프닝도 안 바꾸고 엔딩도 안 바꾸는 게 항상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 말씀 한마디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긍정적으로 뭐 제 영상에 관여가 되거나 그런 거는 뭐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제 주관대로 리뷰를 하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할 건데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오늘 질문을 해주신 저희한테 항상 오시는 분인데 그런 걸 오늘 물어보셔서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 밖에는 제가 뭐 맨날 하는 인사니까 그게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철물점TV였고요. 언제나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 영상은 항상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